와, 기쁩니다. 좋게. 됐다. 웰컴, 대농민 방. 아니, 근데 이게 방충망이 뚫려있던데. 빨리 좀 닫아야 돼. 닫아. 근데 약간 진짜 전지현이 온 거. 땀 미친 듯이 걸리고. 재밌어. 와. 우리 아까 일하고 있었던 사진 같은 거 뭐 없어? 우리 찍은 게 없지. 그거밖에 없다. 소장하고 싶다. 우리가 그래. 아, 가자. 우리 아까 이렇게 한번 찍을 거예요. 어, 이거? 준비. 미쳤다. 아, 미쳤어. 웃긴 표정 할까요? 뭐 할까요? 웃긴 표정. 하나, 둘, 셋. 다 비슷하게 생겼어. 비슷하게 생겼네. 야, 수규 진짜 웃기다. 웃겼어, 형님? 다시 가시죠. 저 요즘 너무 약하겠어. 가자, 진짜로. 방에 꽃다 올렸어. 야, 뭐 깜짝이야. 와, 깜짝이야, 씨. 야, 이거 뭐야. 와, 깜짝이야. 나도 내 턱 밑에 수염 처음 봤다, 수염. 너무 징그러워. 와, 턱. 아니, 이거 지우자. 아, 왠지. 아, 지우자니. 아니, 이거 내 핸드폰 있으면 지웠어. 어, 전화 왔다. 전화 왔어. 어. 대박. 끝나셨어요? 어, 지금 숙소 왔어. 캐커풀이. 야, 고생 많으신데요. 아, 별 말씀을요. 형, 오늘 뭐 하셨어요? 오늘 그거 했어. 족구 스태프들이랑 내기해서 우리 내 한 네? 어, 이겨서. 야, 우리 장난 아니야. 진짜 잘해. 야, 풀어다 풀어. 우리가 이기면 내일 2시간 우리 없을 때 이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한 4-5시쯤 여기서 가고 가는 길에 이거 CCTV로 보고. 아, 그 내일 장선데. 아, 올장? 어. 그거 가야겠네. 그래서 내일 11시 오면은 바로 장보러 같이 가서 그 5일장 구경하고 그리고 와서 점심 먹고 작업하는 걸로. 11시까지 가겠습니다, 형님. 알았어. 1번 동수야, 고생했어. 잘가. 동수야, 내일 보자. 바이. 와, 오늘 꿀잠인데. 어, 형, 저 오늘 코 골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괜찮으세요? 괜찮아. 광수 그때 코 안 건다 그랬는데 진짜 많이. 아, 원래 진짜 코 안 건데 그냥 진짜 많이. 불 끌까요? 와, 지금 진짜 약간 심쿵한 느낌 아니에요? 수련해. 좋다, 좋아. 이 이불 뭐야? 떠들면 조교쌤 들어오고. 안전하냐? 그러니까 강감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. 나와. 야, 많이 다녔네. 유스 호스텔. 예스. 뭐야, 저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김학님. 나 아니야. 전부 다 쇼. 진짜 그래? 예. 네. 너 싼 거 지금 좀 나온 거 같은데? 아, 근데 너 이거 안 참아지는 거야? 안 참는 거야. 저는 응급실 갔다 온 이후로 잘 안 참아요. 아니, 근데 형 꼭 힘을 줘서 낄 필요는 없잖아. 이 시원하잖아. 이건 낄 뭐 거면. 아니, 너 시원하면 다야? 아니, 그래도 뭐 사운드 말고 뭐 피해는 없잖아. 아니, 어느 정도의 그 소리가 멋든 척 하는데 뭘 이렇게 하냐? 그 정도의 소리야. 하루에 이렇게 많이 웃은 날이 웃은 그 분수만 따져도 한 시간은 될 것 같은데.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. 그 농사를 맞닥뜨리면 좀 순간적으로 하긴 싫은데 하면서 재밌어. 아주 약간 이상한 감정이. 어, 힘든데 너무 재밌어. 아, 근데 진짜 주한이랑 수교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.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닙니다. 많이 안 됐어. 잘 자고 오늘 고생했어. 고생했습니다. 너무 졸리는 것 때문에. 야, 너는 컨디션이 좋구나. 너는 로봇처럼 두세 시간만 자도 컨디션이 좋구나. 충격처럼. 충격처럼? 어, 충격이 됐네. 잘 부탁한다고 내 형들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그리질 못하겠는데. 너무 그래 보인다. 어. 뭐야? 아, 너무 힘들다. 왜 이렇게 힘드냐?
이거 두 개 해야 되지 않아요? 아니 아니요. 9인분이잖아. 18인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? 아니야. 아 형님. 이거 이 아니 이거를 형님 근데 그때 라면 먹는 거 보셨잖아요. 이게 생각을 해야 돼. 형님. 미역처럼 아니 냄비가 진짜 커야 이걸 삶을 수 있다니까. 엄청 큰 냄비가 있어. 한 번 더 삶으면 되잖아요. 마을장님 댁에 다 있습니다. 형. 진짜 둘 다 하나도 몰라 얘네.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. 형.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세요. 오 좋네요. 헐 났네. 형 당구 쳐요? 나 안 쳐. 안 치죠. 아니 장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네요. 좋네요. 먹고 싶은 것도 많고. 야 뽕 왜 이렇게 맛있냐? 그죠. 우리 같은 거는 엄두가 안 나. 키로를 팔잖아. 아 맞아. 형 아이스크림 진짜 먹고 싶었었나 봐. 너무 맛있다. 아 자꾸 규형이 아까 허리 치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가지고. 허리를 쳐요? 아 잡아줄게. 나 아파서 잠을 못 주겠다. 진짜로? 온몸이 쑤셔가지고. 그리고 돌아 누워져서 자기 허리를 세 번 콩콩콩 때렸거든. 그것 때문에 미친 줄 알았다. 네 안 웃겨. 주경 웃음을 강요하지 마. 내가 뭘 강요한다고 들을 사람인 것 같아. 왜 안 웃기냐고 자꾸 물어보냐고. 내가 그랬지? 내한테 무한 주지 말라고. 저스윗. 좋고 잘한다고 어제 좀 오, 저기 좀 뛰어. 저스윗. 얼굴 빨개지게 하지 마라. 됐어. 타이밍 딱 좋고. 오케이. 회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이거 비빔국수 하는데 해서 좀 드릴게요. 경수 우리 뭐 더 줄까? 위에 저기 밑에 아니 그 우리 해빈이랑 돌려볼까? 그럴까요? 그리고 이거 고추냉이랑 이런 거 그릇에 찍어 먹을 거 하고 아이스박스 오면 내가 넣어볼게. 전자레인지 여기 있네. 아 이렇게 두는 거. 그러니까 양념장 좀 가져가려고요. 설탕이 있나? 설탕? 어, 후수랑. 후수? 고춧가루랑 다 있네. 설탕 셰프님이 얘기하셨는데. 솔트. 이 후수. 아, 솔트? 솔트 소금이야. 슈가 설탕이요, 형님. 네, 제가 네. 그 정도는요. 설탕. 오, 있다! 어, 봐. 고맙습니다. 물엿 얘기하셨어요. 물엿. 얘기는 했는데 가져가 볼까요? 물엿 있나? 까먹었죠. 아니, 아니요, 얘기했었어요. 까먹었네. 까먹었잖아. 아니라니까요. 그럼 뭐야? 원래 수도... 설탕만 얘기했는데. 일 두 번씩 하는 스타일이야. 물엿 대신에 이거? 올리고 비슷한 맥락이지. 아니 형, 물엿 어떻게 된 거냐고. 까먹은 거야? 아니면 다시 올려고 했던 거야? 인정해 주게요, 제발. 아니, 그러니까 너만 더 이상해. 물엿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너 이거 방송 나가면 놀란대. 제가 더 놀랬는데요, 방금? 너 이거 방송 나가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? 경수 셰프님이 설탕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그거 하나. 와. 수고하세요. 주환이 형 여기에 양념장 만드시면 되고. 어우 고소한 냄새 확 올라온다. 와 좋다. 뭐 고기 같은 거 구울 때도 들기름은 잘 안 타. 기름이 다 풀리긴 풀릴 텐데 알아서. 와 그래서 숟가락 거꾸로. 예스. 예스. 아 이거 껍질째 가려도 되는구나. 네. 약간 빨개졌다. 맛있겠다. 청국장 밟고 고추장을 넣네. 김치 넣으면 맞을 것 같아. 김치만 맞겠어.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좀 맛있어요. 맛있어. 과일을 좀 많이 갈아 넣는데 면만 삶으면 끝입니다, 이게. 근데 저 광수형이랑 우빈이 안에서 약간 놀고 있는 것 같은데. 빨리 옵시다. 슈가 형은
논란거리가 많아요. 어차피 어차피 지금 오늘 업무를 하고 있는데. 아 여기가 아. 형들 뭐, 형 뭐 하고 있는데 광수형? 수다 떨고 있는데. 봐봐 놀고 있다. 아니 밥 돌렸어. 광수 이거 우리 이거 하고 있었어. 두 개 내가 들까? 뜨거울 것 같지. 네. 이렇게? 이게 끝이에요 근데? 어? 이게 한 거 끝이에요? 아니야 우리 여기 청소 좀 했어. 청소 때문에 여기를? 망 회장님 때문에? 아니 이거 최소한에다 뭐 뭐 일 고기 이제 보면 될 것 같아. 응. 빨리 도망가서 경수한테 혼나니까. 어떻게 따는 거지 근데? 그냥 이렇게 툭툭 따면 되지 않아요? 응? 잘 끊어지나? 와 첫 수확이네 그래도. 진짜. 야 오늘 딱 땄어야 됐네. 와. 진짜. 아... 와 첫 수확이다. 그지. 진짜 괜찮은 것만 따시죠 형. 응. 와. 기분이 묘하네. 와 진짜. 야 어제 우리 그 삼겹살 먹으면서 먹은 것보다 훨씬 크다.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. 형 이건 사실 팔아도 될 정도 그러니까.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아니 농사 진짜 잘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오늘 5일장 나갔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마트에 이거 있으면 사요. 올라온다. 올라옵니다. 와. 와. 끝. 너무 아파. 좀 많이 늦는데 이 형. 둘이 아까 저기서 또 놀고 또 깻잎 들어갔는데 안 오고. 광수야! 네 형! 요리 끝! 예. 가시죠 형. 헹군 다음에 저쪽에다가 물기를 빼면서 받으면 돼. 오신다. 방 회장님! 국수! 국수 지금 다 했어요. 야 지금 국수 좀 치자 이거. 세 번? 네 번? 와 대박. 대박이다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대단하다 대단해. 자 고기 쌈으로도 싸드시고 면으로도 싸드시고. 여기서 이런 나오는 거 아니야? 야 얼큰하다 엄청. 야 얼큰하다 엄청.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이거. 와 너무 맛있다. 야 맛있다. 고기도 엄청 잘 구워졌어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맛있어. 아 그리고 깻잎 향이 나는 게 너무 웃기네. 깻잎 향 진짜 예. 진하게 난다. 좋네. 깻잎 향 좋은데? 야 이건 수다 수. 아 감사합니다. 수음이 한가해 수. 네 수예요 수. 아 너무 신기한데? 깻잎 상태가 너무 좋은데? 그죠? 야, 청국장 미쳤다. 맛있지? 와, 너무 맛있어. 와, 너무 맛있다. 회장님, 근데 왜 망회장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? 예전에 개를 키웠는데 개 이름 망치라고 줬어요. 망치자를 빼고 그냥 망으로 간 거야, 그냥. 망치네 회장님, 이렇게 해서 망회장님이구나. 소문에 회장님 주먹이 망치 같다 그래서. 아, 손도 커요. 와. 손도 이만해요. 그래서 와. 낚시를 못해. 끈을 막 못 메고. 아, 그래서. 아, 요 손으로 한 거, 이거. MC 해머 형님. 아, 그렇지, 해머.
괜찮았던 것 같은데. 네, 별로. 예, 죄송합니다, 형님. MC 해머 형님은. 아니, 근데 운동 계속 하세요. 아니, 운동을 그 전에 이제 뭐 배를 타고 여기서 노를 줘서 한강까지도 가보고 그랬어요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여기서요? 네. 여기서 와. 노를 줘서 한강이요? 180km. 예. 네. 네. 그냥 자녀분들도 이게 아, 다 나가 있는데 아니, 성인. 예, 성인이죠. 결혼 일찍 하셨나 봐요. 아니요, 그렇게 일찍 안 했어요. 내 젊어 보이나? 너무 젊어 보이는데? 그러지 말아요, 그냥. 아, 진짜? 저는 저희 또래인 줄 알았어요. 에이씨. 이런 내가 이런 사기꾼. 아니 아니. 또래는 아니. 자, 수박. 엄청 시원하지네. 수박. 내 얘기야? 또 이렇게까지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다. 수박도 되게 달다. 오늘 15? 음식 네. 감사합니다. 아, 회장님 저희가 감사드리죠, 진짜. 와,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. 그러니까. 아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